2020년 3월 17일 밤 10시 31분입니다.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뭐 좀 짧을 것 같아요. 각 종목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영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.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. 네,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1600, 코스닥은 뭐 400 찍었다가 500 찍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1500에서 1800 정도 아마 횡보 많이 나올 것 같고요. 코스닥은 400, 500 정도에서 550, 많으면 높으면 한 600 정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일단 예전에 제가 전에 영상에서 1830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그 정도면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. 얼마 전에 미국이랑 유럽도 한 번씩 반등이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를 쳐서 그냥 확 눌러버린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개인만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는 이상한 또 대책을 내놔서 금융인들한테는 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열어놨다라는 점이 참 아쉬운데 언제나 그렇듯이 뭐 돈은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증권 쪽도 마찬가지고 돈 큰 사람들이 놀아야 돈이 됩니다. 그래야 거래 대금도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쨌든 개미는 그냥 업혀가야 되는 그냥 그런 신세라고 보시면 되고요. 공매도는 정말 금지 6개월은 좋은데 네 조금 더 다른 대책을 좀 내줬으면 싶고요. 지금 종목을 전체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엄청 떨어졌죠. 전체적으로 엄청 떨어졌고 반등 좀 나올까 말까 한 것들 몇 개 있는데 여유되시는 분들은 뭐 달마다 월급에서 몇 프로씩 넣으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 좋습니다. 좀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라오게 돼 있고 유가도 미국이 마음 먹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수하시면 되는데 재무 괜찮은 것들 뭐 뉴프라이드 같은 거 하시면 안 되고요. 이제 정지가 됐죠. 재무가 좀 안 좋은 것들이 그나마 인트로미딕 썩 좋지 않고 JST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 봤는데 PD수첩에 여기 지금 회장님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. 뭐 중소기업 쪽 뭐 그쪽 담당하는 회장을 역을 좀 오래 했다고 하는데 또 가족 중에서 지금 내부거리로 또 횡령은 아니고 아무튼 조사받고 있고요. 여기 좀 위험할 것 같아서 JST나는 그냥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좀 뭔가 위험해 보여요. 네.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국일제지 오늘도 좀 올랐었는데 4월까지 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띄워줄 거예요.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굳이 단기적으로 추매를 하실 거면 국일제지 정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. 일단 4월달까지는. 그리고 뭐 다른 건 특별히 없고요. 그 다음에 IHQ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서 뭐 디즈니 인수를 디즈니인지 디즈니 플러스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와서 오늘 상한가를 찍고 눌러버렸는데 이 종목도 이 가격 괜찮으니까요. 뭐 상관없죠. 사실 웬만한 종목은 지금 사놓으면 한 6개월, 8개월 후면 거의 수익이 돼 있을 거예요. 거의 이거는 100%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. 여유되시는 분들은 계속 물려서 전부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네, 달마다 조금씩 넣는다거나 분할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사실 웬만한 종목은 다 좋습니다. 수성도 별로 좋지 않아서 밑으로 좀 뺄게요. 그리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3,000원 정도 3,000원 살짝 밑에서 평단이 이 정도였는데 이날 상한가 갔고 이날 좀 오를 때 못 팔았고요. 좀 많이 떨어졌을 때 3,400원 정도였을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. 요 돈으로 일단 키스트 2,200원 요때 매수했는데 좀 더 떨어졌죠. 더 떨어졌지만 뭐 키스트도 이 정도 가격 괜찮습니다.
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이 여기서 살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나마 국일제지와 IHQ 두 개 정도. 나머지는 또 개별 이슈가 있으면 또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. 개별 종목별로 아마 급등 급락이 많이 나올 거예요. VI가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한 달 안에 거의 확실합니다. 하락이든 상승이든 간에 VI가 전체적으로 많이 걸릴 텐데 추매를 계속해서 모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지금 바닥에서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매한 가격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서 VI 걸리면 그 돈을 다시 빼고 가지고 있다가 또 뭐 서킷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. 그때 다시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계속 모으기만 하면 평생 못 나올 수가 있어요. 일단 조그만 돈이라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자세한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